도끼로 얻어맞은 듯한 극심한 벼락 두통, 참을 수 없는 가슴 통증, 눈 한쪽에 커튼을 친 것처럼 어두워진 시야, 이 모든 건 혈관이 보내는 적신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알았어. 혈관에 적신호가 켜진 코미디언 문영미, 그녀의 잘못된 습관을 180도 되돌려라. 막힌 혈관 뚫는 만사혈통 혈관 건강법, 지금 공개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간 것, 벽장을 가득 채운 수많은 트로피와 아기자기한 감각이 돋보이는 다양한 장식품들까지, 소녀 같은 사진 속 여인이 오늘의 주인공? 이때 문을 열고 당당히 걸어 나오는 한 사람. 안녕하세요. 바로 코미디언 문영민 씨다. 안녕하십니까. 지금이랑 분위기 많이 다르신데요? 그래요? 네. 다른 게 뭐 있어? 똑같이. 이렇게 세월이 흐름과 동시에 불어나기 시작을 한 거지. 그러니까 나이하고 같이 막 가다가 이제 훅 더 늘어난 거지. 데뷔 초 타고난 센스와 건강한 매력으로 위문 공연장을 휩쓸고 다녔던 그녀. 하지만 세월과 함께 그녀의 체중도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다는데. 여기다 이렇게. 과거 상큼한 매력으로 대중들을 사로잡았던 그녀를 180도 달라지게 한 원인은 무엇일까? 나 백파 과일 줘. 아니 밥 먹기 전에 또 과일을 먹는다고? 네가 갖고 먹지 왜 나를 시켜? 아이 가져와, 아이리 가져와. 저 식탁에서 먹자고. 아 여기다 다 그냥. 아이 아이고 하여튼 뭐가 안 맞아요. 누구신데 이렇게 티격태격 하시는 거예요? 누가 같아요? 엄마 같아요? 우리 언니예요. 하나밖에 없는데 언니. 인사해. 안녕하세요. 아서 좀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지금? 아니요. 오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은데 과일 달라 뭘 달라. 그 언니를 그냥 시켜먹는 게 지가 나를 대접해야 되는데 전화가 얼마 하냐 그러면 누워있고 와서 와도 누워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살찔 수밖에 없어 생활이. 아니 이 정도면은 이게 다 인격이요. 그리고 이 나이살이요 언니 이거 뭐 응? 걱정스러운 거요. 알았어 고마워. 잔소리를 해놓은 거라고. 내가 고만 내가 나밖에 잔소리 해줄 사람이 어딨어. 고만. 지금부터 닮은꼴 자매의 생활습관 전격 비교. 먼저 동생 문영미 씨의 습관을 살펴보니 마치 소파와 한 몸이 된 것 같은데, 잠시 움직였던 순간은 바로 이 과일을 먹을 때뿐. 그렇다면 언니 문군자 씨는 동생과 달리 계속해서 집안 곳곳을 정리하고 치우는 모습. 저는 성격이요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게 싫어요. 뭐든지 정의 정돈이 싹 돼 있어야지. 좀 많이 다르신가 봐요. 다르도 많이 달라요. 같은 형제인데도 이렇게 많이 달라요. 뭐 일어나서 청소를 하든가, 어? 이 자전거라도 타든가, 어? 스트레칭이라도 되든가, 어? 일어나봐. 일어나봐 좀. 아우 정말. 아우 정말. 아 피곤해. 자석을 붙여놨나봐 엉덩이에다가. 동생한테 잔소리를 계속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리 가족 중에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있는 사람이 4남매인데요. 한 명도 없어요. 이 사람 하나밖에요. 다 건강하거든요. 근데 저렇게 살찐 사람도 없어요. 그게 운동 부족인 것 같고, 집이 크니까 좀 여기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을 하면 되는데 저기 소파에만 저렇게 앉아있어요. 답답해요. 그래서 닮은 꼴 참이지만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사람. 전격 비교 두 번째, 식습관에서도 너무 다르다. 드디어 일어선 영미 씨가 향한 곳은 냉장고. 익숙한 듯 빵과 탄산음료를 꺼내는데 식사 준비라도 하려는 걸까? 지금 식사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니, 간식. 그 어느 때보다 열과 성을 다해 간식을 준비하는 그녀.
간식이 이 정도지. 이게 식사면 안 되지. 식사는 밥, 국, 아, 이런 게 있어야지. 문영미표 간식 완성. 세상 행복한 표정으로 토스트와 탄산음료까지 야무지게 먹는 그녀. 그런데 이렇게 먹어도 괜찮은 걸까? 아까 과일 드셨는데 빵을 또 드시는 거예요? 과일은 과일이고 빵은 빵이고 밥은 밥이요. 다 배가 틀려. 빵 배, 밥 배, 간식 배. 아, 그건 몰라요? 그렇다면 언니의 출출함을 달래는 방법은? 에휴, 나는 우유나 하나 갖고 먹어야겠다. 부지인하게 즐긴 동생과 달리 간식으로 오이 하나만 선택한 언니. 먹는 모습만 봐도 전혀 다른 자매의 식습관을 볼 수 있는데. 이 오이가 참 겨울이구나. 여름이나 이게 청량감 있고 시원해. 이거를 먹으면요. 저는 야채 위주로 식사도 하고 이 사람은 살찌는 제품. 살찌는 걸 많이 먹고.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다른 습관 때문에 동생을 향한 언니의 걱정은 늘어만 간다는데. 언니는 왜 이렇게 나한테 잔소리요? 아. 언니지만 엄마의 마음으로 잔소리 하는 거야. 안타까워서. 네. 어? 잔소리를 어떻게 안 하냐고. 왜? 아니, 정상이 아니니까. 뭐? 내가 걱정하는 것만큼 네가 몸 관리를 안 하니까 더. 괜찮아. 괜찮게 보이겠잖아. 내가 좀 한번 볼게. 뭘 봐. 진짜 괜찮은가? 괜찮다고 우기는 동생에게 비장의 무기를 내미는 언니. 정상님 감사하고 약 먹으니까 그거 뭐 확 올라가는 건데? 엄마. 과연 현재 영미 씨의 혈압 수치는? 약을 먹고 있지만 여전히 높다. 그런데 언니가 동생을 걱정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고. 어머니도 뭐 저는 뭐 전문적인 상식은 없어도 뇌혈관에 무슨 이상이 있으셔서 그 치매가 오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2년 전에 참 건강했었는데 갑자기 유방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아파보니까 우리 동기관들 아프면 어쩌나. 그리고 영미가 혼자 있으니까 더 걱정이 많이 돼요. 오랜 시간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신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수년간 옆에서 돌보며 더더욱 혈관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는데. 특히 우리 사촌 남동생이 걔가 그때 40대인가 그때 뇌졸중이지 언니 그게. 그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이를 먹고 나니 아 이거 난 또 저런 게 저러면 어떡하지? 근데 더 걱정은 뭐냐면 이 습관은 그 습관을 어떻게 뭐 바꿔? 바꿀 수 저는 안 바뀌던데요. 건강을 위해서 바꾸라는 거지 무슨 응? 건강을 내 건강을 위해서 응. 운동도 해야 되고 응?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고지혈증까지 있는 문영미 씨. 특히 중년 이후의 고지혈증은 더 위험할 수 있다는데. 고지혈증은 이 혈관벽에 지방질이 쌓여서 혈관을 망가뜨리고 만성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을 이상지질혈증, 그러니까 그것을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고지혈증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전이 생겨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의 이 심뇌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특히 혈관 질환을 조심해야 합니다. 일교차가 크면은 교감신경계의 영향으로 혈관이 갑자기 수축할 수 있는데 이때 고지혈증으로 인해서 혈관 상태가 만약 좋지 않다면 혈관이 갑자기 막혀서 심뇌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특히 혈관 질환은 사망 위험이 높고 또 생존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위험한 혈관 질환을 예방하려면 특히 쓰리고를 잘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첫 번째 예고는 고지혈증이고요. 이 고지혈증은 혈액 속에 떠다니는 지방들이 혈관 벽에 붙어서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는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혈관 내에 압력을 높여서 혈관 벽을 손상시키고 혈관이 파열될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 고는 바로 고령입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 있을 확률도 높은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특별한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심뇌혈관 질환처럼 아주 위중한 질병으로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쓰리고, 그러니까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 있는 중년이 넘어가는 고령의 시작점이라면 자신의 혈관 건강을 잘 체크해봐야 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가족력에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혈관 건강이 걱정인 문영미 씨. 언니와 함께 현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정확한 상태를 확인해보기 위해 동생과 언니 두 사람 모두 뇌 MRI 검사를 진행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잠시 후 공개합니다. 한편 뇌출혈로 인해 삶을 잃어버렸다는 사연의 주인공을 찾아간 곳. 한 남자가 휠체어를 꺼내 누군가를 부축할 준비를 하는데 이때 어딘가 불편한 듯 부축을 받으며 차에서 내리는 한 여자. 한 걸음 떼기조차 힘들어 주변에 의지해야 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상황. 간신히 휠체어에 올라타는데 과연 그녀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뇌졸중이고 여기요. 오른쪽. 오른쪽이 완전히 마비예요. 발끝서부터 머리끝까지. 마비, 완전히 마비. 뇌출혈로 인해 오른쪽 전체가 마비되고 음식을 삼키는 것도 힘든 연하장애가 후유증으로 남은 상태. 손가락 하나조차 움직이기 힘들다. 그런 그녀를 위해 24시간 손발이 되어주는 남편 박희성 씨. 아내가 쓰러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어요. 같이 밥 먹고 나한테 어디 갔다 오라 그랬어요. 화장실 자기랑 가면서. 내가 아예 좀 이따 갈 거야 하고 안 가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이 사람이 나를 부르더라고요. 아, 내가 좀 이상해. 내가 좀 이상해. 그러면서 막 갑자기 눈이 돌아가고 그랬더라고요. 하얀 창으로 눈이 막 하면서. 그래서 옷도 못 입고 와서 내 옷 입혀서. 그래갖고 이제 응급실로 와서. 그리고 이제 CT 촬영 하니까 이제 뇌출혈 판단이 나온 거예요. 그녀에게 내려진 청천벽력 같은 뇌출혈 진단. 뇌는 이제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조직이랑 좀 틀립니다. 즉, 기억력, 현마비, 구음장애. 거기에 따른 합병증들, 우리 뭐 욕창이라든지 흡인성 폐렴. 치료가 다 끝나더라도 장애로 남을 가능성이 다른 질병들보다 조금 높게 됩니다. 이제 일상이 되어버린 병원 생활. 그런 아내가 희망을 잃지 않도록 힘이 되어주는 건 역시나 남편. 흉기는 빠졌는지 모릅니다. 그녀가 쓰러질 당시 남편 덕분에 살 수 있었다고. 아우, 그럼요.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죠. 아마 의식이 없고 그냥 누워 있었을 거예요, 어태까지. 아유, 그때 뭐 상상을 할 수 없죠. 뭐 그냥 뭐 갑자기 닥친 일이라 뭐. 아, 조금 있으면 어저께까지 펄펄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래버리니까 그냥 뭐 완전 청청 벼락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냥 아주 전조진상이라도 있었고 그런 뭐가 있었으면은 그렇게 당황하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보다 밝고 건강했던 아내이기에 더욱 충격적이었던 뇌출혈 진단. 그런데 생각해보니 원인이 될 만한 부분이 있었다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고혈압약을 좀 먹었어요. 고지혈증약도 먹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압의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있는 전반적인 혈관, 특히 이제 뇌혈관에 이제 부담을 주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뇌졸중 같은 경우는 엄청 발병률이 높게 되는 거죠. 건강을 되찾기 위해 꾸준히 검진을 받는 김성경 씨. 거기서 활동 어느 정도 하세요? 지팡이 짚고. 몇 보 좀, 한 10보? 걸을 수 있나 혼자서? 네. 오른손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최대한 먼저. 지금 손은 조금 더 올라가시거든요, 지금. 네. 움직이는 거. 네. 아마 이게 이전 상태로 100% 들어올지 50%만 들어올지는 현재로서도 다 확실할 수는 없어요. 네. 아마 이제 혈압은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재발 위험성이나 그런 거 많이 떨어져요. 3개월 뒤에 와서 다시 진료를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한테 이런 병이 올지는 몰랐어요. 대출은 뭔가 머리에서 피가 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상의 무서운 병이 없어요. 진짜 거짓말처럼 절반이 딱 마비가 오는데 정말 신기하고 무서울 거예요. 내가 이 병에 걸리고 나서 전화를 끊었어요. 성격이 남한테 조금이라도 그런 걸 자기 그 핸디캡을 안 보이려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진짜 마음이 아파요. 그런 게 안타까워서 마음이 아파요. 그런 것. 정말 내가 지금도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이 모습이 보이기 싫어서 난 그 사람들을 안 만나래요. 나 이해하리라고 믿어. 우리 식구들, 우리 언니들, 내 친구들, 내 동생들 기다려. 언니가 나중에 다 남으로 갈게.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 현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김성경 씨. 그녀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루빨리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닥터 지바고가 응원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혈관은 단단해지고 두꺼워지는데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질환들이 이걸 계속 가속화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혈관벽이 두꺼워지는 건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경동맥 혈관벽이 1mm 이상일 때 6년에서 9년 추적 관찰을 해보니까 이 뇌졸중의 발생 위험이 여성은 약 5.5배, 남성은 약 3.6배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쉽게 하기 위해서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비커에 각각 두 개의 호수를 준비했는데요. 이쪽에 보이는 이 호수는 아주 말랑말랑하고 탄력이 살아있는 이 정상적인 혈관의 호수입니다. 그리고 이 동맥경화가 진행되면서 혈관벽의 두께가 두꺼워져 있는 이 지방질이 잔뜩 껴있는 환자의 혈관을 연출해봤습니다. 보면은 제가 눌렀을 때 훨씬 더 단단함이 느껴지고 탄력도 떨어져 있고 혈관벽의 두께도 상당 부분 두꺼워져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이 정상적인 혈관에다가 제가 혈액과 비슷한 점도를 가지고 있는 용액을 한번 흘려보겠습니다. 뭐 너무나 뻔한 결과지만 용액 자체가 굳지 않고 네, 바로 그냥 쭉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혈관을 따라서 막힘없이 쉼없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동맥경화가 있어서 혈관벽이 두꺼워져 있는 혈관에 제가 한번 혈액을 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압력 때문에 제대로 흘러가지가 않고요. 제가 아주 강한 힘을 눌러야만 혈액이 흘러갈 수 있는 모습이고요. 네, 이렇게 위로 넘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그만큼 혈액이 잘 흐르지 않는다는 증거겠죠. 이처럼 혈관이 건강하고 깨끗하지 못하면 혈액순환도 안 되고 혈관 자체에도 손상이 가해져서 막히거나 터지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혈관 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I wanna see you, Pika. You, Pika. 안녕하세요. 닥터 지바고 건강 리포터 진아경입니다. 오늘 닥터 지바고의 건강을 책임질 진아경 리포터. 오늘은 뇌출혈을 극복하시고 현재 아주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신 사연자분을 만나러 서울에서 여기 대구까지 왔는데요. 자, 그럼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과연 우리를 대구까지 발걸음하게 한 사연의 주인공은 누굴까? 주인공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건물 앞. 보안이 철저해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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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세요? 안으로 들어가려고. 네,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늘 뇌출혈로 극복하실 사연자분이 있으시다고 해서 근무하고 계시는 네. 주인공분을 만나뵈러 왔거든요. 그러면 들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바로 뇌출혈로 건강을 회복한 진짜 사람이 김승환입니다.
이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네, 여기 발열 체크 좀 해주세요. 네. 네, 성함이 어떠십니까?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고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납 하실 거죠? 아, 예. 집에 하고 온다고 늦었어요. 안녕히 가십시오. 잠시도 쉬지 않고 분주하게 일하는 김승환 씨. 이동할 때도 항상 계단을 이용한다는데 뇌출혈을 겪은 사람이 맞는지 의심될 정도다. 네, 아버님, 제가 계속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네. 정말 분주히 너무 바쁘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네. 일하는 것도 운동의 일종이기 때문에 위층에 올라갈 때도 계단을 이용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뇌출혈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일하는 모습을 보면 일상생활에 전혀 무리가 없어 보이는 남자. 그에게 어떤 아픔이 있었던 걸까?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그 뇌출혈은 언제 어떻게 오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현직 근무할 당시야. 네. 2011년도 8월 달에. 네. 평생을 직업 군인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던 김승환 씨. 일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 열정적이었다고. 근무 끝나고 나서 퇴원 후에 친구랑 같이 식사하고 있는데 몸이 컨디션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갑자기 몸에 힘이 빠지면서 의식을 잃었죠. 하고 나서 깨보니까 다음날. 야, 다음날이었어요. 강인했던 그를 쓰러뜨린 뇌출혈. 결국 그의 전신을 망가뜨렸다. 그 수사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야근도 자주 하고 피로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로한 상태에서 그게 아마 종합적으로 아마 복합적으로 아마 왔는 것 같아요. 네. 말을 하는데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우측 편마비가 왔는데 사지가 굳어가지고 이제 굳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우측 편마비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더 힘들게 했던 건 뇌출혈 후유증. 당시에 생각하면은 이런 말할 수가 없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고. 뭐 열심히 운동도 뭐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 같은 거 뭐 그런 거 잘 챙기고 했는데 갑자기 그런 병이 왔다는 게 앞이 막막했습니다. 남편의 뇌출혈 진단은 가족들에게도 충격이었다는데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몸 재활하는데 뭐 같이 의지로 다 또 일어나고 다 했는데 이 정신적인 고통이 엄청 왔는가 봐요. 공황장애하고 우울증이 와서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가 막 죽는다고 감 지르고 뭐 뛰어내린다 그러고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는. 그때만 생각하면 여전히 눈물 짓는 아내. 하지만 본인의 의지와 가족의 노력으로 끊임없는 재활을 이어간 김승환 씨. 결국 건강을 되찾아 명예로운 퇴직까지 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비법은 무엇일까? 제가 평소에 재활 운동과 근력 운동을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는 거를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단전치기부터. 단전치기요? 예, 예. 배꼽 주변을 해가지고. 반동을 주면서 이렇게 치면 됩니다. 아. 예. 맞나요? 예, 강도를, 예, 팔을 던져주면서. 아, 던지면서? 예, 이러면 기혈을 보강해주고, 저 혈액을 소화시키고 몸이 따뜻해지면 도움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아홉, 열. 예, 잘하시네. 코 운동과 근력 운동을 감아주시고, 네. 깍지를 끼고, 기마자세에서 왼발을 굽혀가지고 정면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이렇게 손을 뻗어줍니다. 아... 자, 여기서 손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예. 편안하게. 아... 이러면은 옆구리부터 해서 지금 전체 몸이 이렇게 운동이 됩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땡주고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왼발, 예. 해볼게요. 깍지 끼기. 아, 예. 이게 손이 너무 흔들리네. 예, 힘들죠. 예, 이게 생각보다. 아, 아버님. 힘들죠. 이게 안. 예, 앞으로 뻗어주시고. 아, 네. 예. 뻗었어요. 팔을 앞으로. 아, 네.
지금 팔 뒤를 옆구리 지금 다 당기시죠. 야, 힘드네 이게. 네, 이게 전신 운동이네요, 진짜로. 네. 자, 여기선 좀 될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야. 그리고? 자, 앞으로 하면서 왼쪽으로. 왼쪽이요? 네, 야, 왼쪽으로. 근데 야, 자세가 좀. 펴고 이렇게. 예. 아버님 너무 대단하신데요? 아버님 땀이 이거 예, 땀이 나죠? 땀이 엄청납니다. 네, 아버님 그러면 편마비가 오셨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잡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잡는 것이 네. 아니고 아예 핸드폰도 못 잡고 네. 그렇죠. 아예 손 자체가 늘어져 있고 굳었으니까 네. 손 손가락에 이렇게 손마디를 걸어가지고 일일이 해서 수년 동안 참 제안을 해가지고 이제 피워가지고 지금은 거의 뭐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밖에서 평소에 해온 걷기 운동을 보여주겠다는 김승환 씨.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운동이 정말 좋아요. 이러고 나서 이제 걷기 운동 하는데 걷기 운동 할 때도 스트레칭을 하면서 걸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하면 효과가 아마 두 배, 세 배 증대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제가 지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운동이길래? 팔을 걸으면서 걸어보세요. 네. 걸으면서 까베기 같이 이렇게 완전히 틀어주세요. 그러면 옆, 팔, 옆구리, 손까지 다 스트레칭이 됩니다. 쫙쫙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해서 손바닥을 스팅을 해보세요. 네. 자, 이래가지고 어깨 쪽이 어땠습니까? 편하죠? 네. 아~ 네네네. 쫙쫙 더 밀어주세요. 아~ 이런 어깨, 고관절 다 풀립니다. 손까지. 아~ 자, 그 다음에 위쪽으로도 할 수 있고요. 아~ 자, 네. 옆으로도 할 수 있고요. 걸어볼까요? 네. 야, 야, 시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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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야, 야, 걷고. 위로. 야. 위로. 야.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야. 아~ 야, 야. 손 뒤로, 손바닥 뒤로. 아, 손바닥. 야, 네. 야, 그 다음에 똑바로. 스트레칭은 워밍업에 불과했다. 두 번째 걷기 방법은? 몸이 다 풀렸잖아요. 네. 그러면 50m 한 파워워킹. 파워워킹은 네. 요 고관절, 골반이 있잖아요. 네네. 요걸 힙스윙. 요걸 지그재그. 아, 이렇게 조금, 살짝. 예, 살짝씩만 틀어주면은 이 고관절이 많이 회전이 되면서 스트레칭이 되면서 부드러워져요. 아, 네네네네. 예, 갑시다. 시작. 예. 다시 한번 걷기에 돌입하는 두 사람. 팔은 똑바로 이렇게 15자로 좀 강하게 쳐주면서 자세를 앞으로. 아, 네. 야, 조금 더 빨리. 좀 더 빨리요? 야, 야, 똑바로. 진짜 전신 운동이 엄청 되는데요? 네. 제 상태에 한번 맞춰보세요. 운동 하나 더 허투루 하지 않는 그의 열정이 느껴진다. 아버님 같이 가요. 빨리 오세요. 아버님. 빨리 오세요. 아, 너무 힘들어. 빨리 오세요. 자, 똑바로 자세 똑바로 하고. 아, 우리 아버님 너무, 너무 건강하시네. 아버님, 이렇게까지 걷기 운동, 뛰기 운동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저같이 뇌출혈 환자는 신체가 마비게 됩니다. 100m를 못 걸었어요. 아, 네. 100m도 제가 실체나 지팡이를 짚고 걸었는데, 이렇게까지 하게 된 기간은 5년이 걸렸습니다. 5년이요? 네. 이 걷기 운동으로 인해가지고 재활이 되면서 다시 태어나는 기분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또 제가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도움도 주고 희망도 주고 끝까지 하겠습니다. 편마비를 풀기 위해 선택했던 운동법들. 과연 후유증 극복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걸까? 탄력밴드를 이용해서 하는 운동은 적당한 운동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 또 나의 근력에 맞는 수준으로만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대단히 현명한 운동 방법입니다. 특히 뇌졸중 재활치료는 반드시 전문기관에서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저런 방식을 이용해서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이분이 터득하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동작 등을 반복해가면서 걷기 운동을 하셨는데 이 굴곡근뿐만 아니라 신전근까지도 모두 다 활용하는 걷기 방법을 아주 잘 익히신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춰 귀가한 남편. 뭐 했어요? 한창 점심 준비 중인 아내.
남편의 건강을 위해 늘 식재료에 신경을 쓴다는데 오늘은 그녀가 남편을 위해 특별한 건강식을 준비했다고. 여보, 식사해요. 예. 아이고, 오늘 많이 차렸네. 바로 영양을 두루두루 챙길 수 있는 샤브샤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잘 먹을게요. 그런데 이 샤브샤브에는 남편의 건강을 생각한 특별한 고기가 들어간다는데. 네, 이게 끈고기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해서 제가 이게 즐겨서 건강식으로 챙겨 먹고 있습니다. 기름기 있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일체 먹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먹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위해 선택한 것은 바로 꿩고기. 시원해. 뇌출혈 이후 식단 관리의 중요성도 깨달았다고 한다. 출출한 오후 시간, 간단히 배를 채우기 위해 주방을 찾은 그가 냉장고에서 무언가를 꺼내는데 건강식만 찾는 그가 꺼낸 것은 푸릇푸릇한 채소들이 가득한 샐러드. 그 위에 드레싱 대신 뿌려 먹는 이 오일은 무엇일까? 아, 네. RTG 오메가3 오일입니다. 그게 어떤 오일이에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오일입니다. 독일에 있는 친구가 추천해서 혈관이 좋다 해가 제가 아프고 난 뒤부터 먹기 시작했습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 샐러드와 함께 먹는다는 RTG 오메가3. 어떤 도움이 되는 걸까? RTG 오메가3 지방산은 중금속 오염도가 낮은 청정 바다에서 서식하는 멸치나 정어리 등에서 추출한 오일로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RTG 오메가3 지방산의 핵심 성분은 체내에서 합성이 안 되는 EPA와 또 DHA인데요. 이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혈액의 중성지방은 낮추어주고 또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버님, 그럼 끝으로 네. 같은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네. 평소에 식단 관리를 철저히 하고 조금씩 회복되는 데 맞추어서 재활 운동과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저같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꼭 용기 잃지 말고 희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혈관 건강 잘 지켜서 건강하게 삽시다. 한편 습관이 달라도 너무 달랐던 문영미 자매의 혈관 검사 결과는 어떨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뇌 혈관 협착이나 동맥류 이런 뇌 동맥 박리 같은 혈관 손상 같은 게 하나도 확인되지 않아서 양쪽 측면으로 가는 중간 대뇌 동맥, 후대 뇌 동맥 다 전부 정상이세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문영미 님은 안심하긴 이르다. 문영미 씨의 상태가 수상한데. 이제 문영미 님은 생활 습관 교정이 필요한데 뇌 혈관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이지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뇌졸중 기여도가 큰 질환이 있기 때문에 생활습관 교정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며 기저질환에 대해서 기존처럼 치료를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무거웠었거든요, 마음이. 아, 이게 혹시 이게 안 좋게 나오면 어떨까. 오는 순간부터 검사 받을 때까지도 막 그랬었는데 딱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지금 홀가분하고 좋아요. 선생님이 부탁한 거 있잖아.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그거를 꼭 지켜야 된다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주 그냥 결심을 해서 꼭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꿔야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결과를 들은 영미 씨.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드디어 언니와 함께 운동에 나섰다.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어째 점점 뒤처지는데 언니와 사이가 벌어지다가 결국 주저앉아 버리는 그녀. 어머, 왜 모두가 앉아있어? 아유, 그게 힘들어? 벌써 지친 기색이 역력한데.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나와의 싸움이다 생각하고 내가 이긴다
이 지방질하고 이긴다. 어? 사람 높은 것도 다 가야 돼. 운동하고 당이 있는 것도 다 운동하면 없어진다. 나와의 싸움이요. 그러니까 해야 돼. 첫째 목표 건강.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얼른 가 일어나. 얼른. 언니가 허재니까 해야지. 응, 얼른 일어나. 가자. 야, 다 죽었어. 파이팅. 파이팅. 야. 언니의 응원 덕에 다시 기운을 내서 걷기 시작하는 영미 씨. 언니만 따라해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스트레칭도 필요하니까 한번 해보자. 스트레칭. 어? 어떻게? 스트레칭 한 마리야. 뒤로 돌아봐. 대고 뭐? 앉아봐. 가만 손 앞으로 내밀고. 걷기 운동뿐 아니라 근력을 키우기 위한 스쿼트도 알려주는 하나밖에 없는 언니. 덕분에 오늘 운동 제대로 하는 영미 씨. 이렇게 나란히 운동하는 모습을 보니 더없이 좋은 자매간의 사랑이 느껴진다. 나온 김에 장을 보기로 한 언니와 영미 씨. 살만한 재료들을 둘러보는데 이때 영미 씨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언니는 우리 이거 즉석 납볶이 어쩌? 아유 이거 나중에 먹어. 나중에. 왜? 살 빼고 난 다음에 먹어. 그러면 저거 짜장 납볶이. 그거나 그거나요. 똑같은 거지. 그럼 뭘 먹어? 여기는 오리 있지, 오리. 어? 오리. 오리고기가 너한테는 이게 좋을 것 같아. 아니지. 아이 이런 거지. 삼겹살 먹어야지. 아유 너는 송이병이 있어갖고 이거보다는 이게 좋다고. 오리고기가. 아 씨. 동생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몸에 좋은 재료 위주로 선택하는 언니. 오리고기를 비롯해 영민 씨가 평소 잘 먹지 않는다는 채소로 바구니를 채우는데 이게 다 언니의 마음이 아닐까? 지금 현재는 안 먹어도 되는 음식들, 고기를 좋아해서 주로 고기를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기보다는 이게 식생활도 좀 바꿔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야채를 많이 먹이려고 애를 써요. 그런 언니의 마음도 모르고 계속해서 달고 열량 높은 것만 찾는 영미 씨. 이거 맛있어. 애들 먹는 거지. 당 있는 사람이 왜 단 거를 먹으려고 그래? 어른도 먹는 거야. 당 없는 사람. 당 있는 사람이 왜 말해. 몸에 안 좋은 걸만 저렇게 먹으려고 그래요. 언니가 고르는 게 마음에 안 드세요? 안 들지. 당최 이런 건 내가 싫어하는. 고기만 좋아하는 사람이라요. 싫어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뭐 바꿔 가야 될 거 아니요. 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어?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이런 거 아니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어떻게 이번 기회에 좀 바꿔보실 거예요? 노력해야죠. 지금 당장 뭐 어떻게 이렇게 먹으라면 나 배고파 금방. 이제 노력을 해서 바꾸는 방향으로 해야지. 집에 돌아와 식사 준비에 나선 문자매. 이때 갑자기 냉장고로 향한 언니의 강단이는 행동은? 아이고 이제 이 빵 좀 그만 졸업해. 등등하네. 아 이런 것도 이제 먹지 마라. 이런 밀가루 종류, 콜라 종류 이런 거는 이제 끝장내. 버린다. 아깝지만. 응? 버려. 그래 알았어. 내가 아깝지만 응. 내가 정말 눈물을 머금고 내가 이거 버린다. 그동안 지방도 혈관도 찌게 만든 간식들과 이별하는 문영미 씨. 그녀들은 앞으로 삼절을 실천하겠다는데. 이게요 시골에서 해온 범나무 잎이에요. 된장 조금만 넣고 저 음식이니까. 저희 음식이라요. 된장만 조금 넣고 주물락 주물락 해서 이제 파 마늘 넣고 참기름 조금 넣고 채소금 넣고 그럼 끝이에요. 첫 번째 저염을 위해 소금 간은 줄이고 다른 양념으로 맛을 살리는 요리법을 선택한 언니. 그리고 기름진 고기보다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재료인 고등어와 오리고기를 선택했다. 고등어에는 오메가3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 음식 섭취로다가 오메가3를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오리는 저는 삼겹살을 더 좋아하는데 이 좋대니까 나 이거를 또 바꿔보려고 그래요. 누가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언니가. 바꾸래요 이걸로. 이게 더 좋대요.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저열량. 열량을 낮추기 위해 밥의 양도 반으로 줄였다. 제 등치 이거 두 배는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이어트 좀 하려고. 문영미의 혈관 다이어트를 위해 차려진 건강식단. 마지막 세 번째 저는 저당. 당을 줄이기 위한 그녀의 선택은 드레싱 대신 오일. 그 소스에도 당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오일만 뿌려서 먹어요. 이거 하나하나 다 씹으면 그 맛이 아주 오묘하게 각자 다른 맛이 나고 맛있어요. 저 오일은 지금 뭐예요? 이 오일이 RTG 오메가3예요. RTG 오메가3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뭐 고등어나 오리 이런 데도 불포화 지방산이 많지만 그래도 야채에다가 이렇게 뿌려서 먹으면 혈관 깨끗해지는 데 도움이 되겠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 식단을 준비해 주셨어요. 언니 맛있게 드셔. 너무 많이 먹어. 당장 식습관을 고치는 게 쉽진 않지만 언니의 애정이 가득한 건강 식단으로 혈관 건강도 챙기면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그녀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건강하게 살다가 떠나야 되니까. 아니 아프면 어떻게 보자. 그러니까 그만해 고만. 그러니까 식단부터 바꿀 생각하고 운동하고 내가 부탁드리고 가는 거야. 알았지? 아우 이 세상 천지에 그냥 나 생각해 주는 건 언니밖에 없네. 알어? 알어! 파이팅! 아름다이야. 고마워. 말 잘 들어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혈관 깨끗이 지키세요. 문영미 씨가 혈관 건강을 위해 챙겨 먹기 시작한 RTG 오메가3. 오메가3 지방산은 정제 과정에 따라서 1, 2, 3세대로 나뉩니다. 1세대는 TGE형인데요. 이 체내의 흡수를 돕는 글리세롤과 불포화 지방산뿐만 아니라 몸에 좋지 않은 포화 지방산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연구에서 나온 2세대는 이 글리세롤과 포화 지방산을 제외해버리고 에탄올과 불포화 지방산만을 결합한 것이 바로 2,2형입니다. 그런데 이 2세대는 흡수를 돕는 글리세롤이 없어서 체내 흡수가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것이 3세대 RTG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3세대는 글리세롤은 그대로 있고 1세대 오메가3 지방산과 달리 불필요한 포화 지방을 뺀 순수한 불포화 지방을 함유한 RTG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RTG 오메가3의 지방산은 순도가 높고 체내 흡수율도 높습니다. 실제로 체내 흡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실험을 해봤더니 1세대 오메가3 지방산이라고 할 수 있는 천연 어유에 비해서 RTG 오메가3 지방산의 생체 이용률이 124%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에서 합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반드시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 지방산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은요, 우리 몸에 쌓일 염료가 적기 때문에 착한 지방이라고도 불리웁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오메가3 지방산은요, 혈관 속에 있는 지방 덩어리인 중성지방 수치를 감소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중성지방 수치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동맥경화 내지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거나 관리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 고콜레스테롤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대조군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반면에 오메가3 지방산을 4g 4개월 동안 섭취한 그룹은요, 혈류 확장이 유의적으로 증가를 해서 혈중 중성지방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실제 여러 개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서 메타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면 EPA와 DHA와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면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36% 낮추고 총 사망률도 17% 낮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연구를 봤을 때 오메가3 지방산이 혈관 건강에 유의미하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RTG 오메가3를 섭취할 때 주의사항은? 네, RTG 오메가3 지방산을 오일로 섭취하실 경우에는요, 하루 섭취 권장량은 600에서 1000mg입니다. 과다 섭취 시에는요, 설사나 또 복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지키시는 게 좋고요. 또 어류 알레르기가 있거나 혈관 질환과 관련한 약물 복용을 하고 계신 분은 전문가와 상의 후에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년 이후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혈관 질환.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통해 100세까지 튼튼하고 건강하게 혈관을 지킬 수 있도록 닥터 지바고가 응원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빠지지 않는 뱃살. 생명을 위협하는 초고도 비만까지. 원인은 독소 때문이다. 몸속의 독소를 다스려 건강을 지키는 법.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채널 A